네, 안녕하세요. 포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스라고 하는 악성 코드 자동 분석 시스템에서 몇 개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실제 악성 코드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스라고 하는 사이트 요쪽에 접속을 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악성 코드 자동 분석 시스템이에요.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은 샘플이나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샘플이나 아니면은 이제 PK 파일, 이게 PK 파일은 이제 네트워크 샘플 파일이죠. 네트워크 패킷 샘플 파일인데,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은 이제 좀 회원 가입을 할 때 뭐 네이버나 뭐 지메일 그런 형태들은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 메일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샘플을 다운로드 받을 때 어떤 목적이나 이제 뭐 어디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를 할 것이냐, 뭐 아니면 정보들을 공유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기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입을 하셔야만이 이제 메일로 예, 승인이 되고요. 그 뒤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악성 코드 샘플 분석을 이제 보시려면은 이제 파일이나 URL 주소 이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파일 컬렉션이라고 하는 요 서비스를 한번 좀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요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악성 코드, 이제 앞에서 이제 올라와졌던 이런 것들이죠. 앞에서 이제 뭐 샌드박스로 분석한 그런 파일 정보들이 이렇게 파일을 검색하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샘플 분석 올린 것들, 사용자들이 올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결과들을 조금 이렇게 모은 거예요. 예, 주제들을 좀 모아가지고 요것을 이제 어떤 랜섬의 형태, 뭐 RAT 형태 이런 형태를 좀 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요걸 검색하셔가지고요, 위쪽이죠, 위쪽에 있는 요것을 파일 컬렉션, 그 다음에 서치라고 하는 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태그로, 예, 태그로 뭐 랜섬웨어 같은 건 RAT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랜섬웨어로 검색하는데, 사실 랜섬웨어로 검색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막 클릭해가지고 연관성 있는 뭐 파일들을 좀 많이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랜섬웨어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태그로 랜섬웨어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랜섬 아니면 랜 이렇게 태그를 단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제가 했어요. 이렇게 검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듯이 보시면은 아까처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제가 클릭한 것을 보면은 갠드랜섬웨어라고 이전에 2020년 이때 많이 배포됐던 그런 랜섬웨어 형태인데,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요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정치적으로 사용하려고는 아닙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랜섬웨어 형태가 이제 두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뭐 많게는 세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형태 같은 경우냐면은, 우선은 갠드라고 해가지고 JS 파일 형태로 배포되는 형태, 그 다음에 EX 파일로 배포되는 형태, 그 다음에 BOT 배치 파일이죠. 예, 배치 파일로 저장되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냥 배치 파일로 이렇게 배포되는 형태도 있겠지만은 DOC.배치 파일로 배포되는 형태들이 있어요. 요거는 왜 이렇게 배포하냐, 뭐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EX 파일. 뭐 텍스트 파일, 아니 EX 텍스트죠. TXT.TXT. 그 다음에 EXE 이런 식으로 배포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뒤에다가 이제 TXT를 붙이는, 앞에다가 이제 TXT를 붙이는 거죠. 자꾸 헷갈려. TXT를 앞에다 이렇게 붙이는 건데, 왜 이렇게 붙이냐, 우리가 윈도우즈를 사용할 때요, 기본적으로 확장자들을 이제 가려가지고 보여줍니다.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저 같은 건 이제 확장자가 이제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테스트 환경에서도 이렇게 확장자들이 보여요. 확장자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뒤쪽에 우리가 GZIP이나 이제 배치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앞에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뒤에 있는 이 DOC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콘까지 숨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이콘까지 숨겨 가지고 요것을 DOC면은 DOC 아이콘, 우리가 워드 파일이죠, 그 아이콘으로도 숨기는 경우들도 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찾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관련된, 예, 이런 그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샘플 있죠, 요것을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석했던 결과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DO시점 배치 파일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악성코드 malicious라고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요것을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정적 분석 결과나 아니면 이제 동적 분석,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화면에 나타나는지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배치 파일로 있습니다. 요거를 직접 저는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확인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바로 요 파일이에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그래서 요 파일이 있는데 이렇게 뒤쪽에다가 이제 배치 파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 파일 형태가 아니고요. 그러면 얘를 노트패드로 이제 여셔야겠죠? 네, 그래서 노트패드로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패드로 자, 이렇게 여시고요. 그래서 노트패드를 하나 이렇게 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을 좀 키울게요, 이따가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요 파일을 노트패드에다가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저희가 배치 파일이라고 하는 이 BAT 파일, 요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배치 파일이죠. 그냥 클릭하면 실행되는 겁니다. 예, 클릭하면 EX 파일처럼 그냥 실행이 돼요. 물론 이제 포맷 형태는 다르죠. 이 배치 파일은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들입니다.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윈도우즈에 있는 파워쉘들을 이용합니다. 파워쉘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성 코드들이 왜 파워쉘을 이용하냐, 좀 더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파워쉘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윈도우즈 기본 명령어들은 뭔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내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접속을 한다,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어떤 명령어들을 내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윈도우즈의 기본적인 명령어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워쉘을 이용해서 이 공격자가 원하는 것들을 이 파워쉘 안에 이 스크립트로 이제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냐, 베이스 64로 이렇게 인코딩을 합니다. 인코딩 하는 이유는 항상 거의 같죠. 백신을 우회하기 위해서, 안티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탐지를 하면은 이렇게 베이스 64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암호를 시키면은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니처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그니처 방식들을 우회를 할 수가 있어요. 패턴 매칭하는 것들이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풀겠죠. 자, 푸는 방법들은 간단합니다. 요 뒤에 있는 거, 요 값 있죠. 요 뒤에 있는 요 값 여기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문자, 대문자, 소문자로만, 대문자, 소문자, 숫자로만 섞여 있고 뒤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의 다 베이스 64다. 베이스 64입니다. 그리고 파워쉘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64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복사를 해주는 거죠. 뒤에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말고요. 그래서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베이스 64 디코딩, 예, 베이스 64 디코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인코딩, 디코딩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보려면은 얘를 디코딩을 해야 보이겠죠. 그냥 보고 해석하면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광고가 이상하게 자꾸 뜨네요. 자, 그 다음에 디코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디코딩을 하면은 뭔가 텍스트 파일로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요게 실제 이제 그 배치 파일들이 실행하는 애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노트패드에다가 또 붙이도록 할게요.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재밌습니다. 예, 재밌어요. 재밌나? 그렇죠. 저는 재밌어요. 아직까지는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줄 바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 정보, 프로세스를 파워쉘을 이용해 가지고 요걸 뒤에서 요 부분이 이제 실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사용하냐, 파워쉘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뉴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요, 내 클라이언트, 웹 클라이언트죠. 요것을 이용해서 이건 단넷 형태의 그러한 스크립트 형태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스트링이라는 것을 하는데 여기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체크예요. 자, 우리가 패스트빈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보통 이제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텍스트 방식으로 많이 공유하는 사이트예요. 조금 지금 요거는 이제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이트이다 보니까 닫았어요. 예,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은 안 되겠죠.
실제 여기는 이제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악성 코드 여기에 동작을 하면은 얘를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PS1이라고 하는 예, 그런 스크립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파워쉘. 예, 파워쉘 스크립트를 실질적으로 이 악성 코드들은 직접 안에서 뭔가 예, 드롭 형태로, 드롭 파일이라는 것은 어떤 리소스 파일이나 그런 데서 드롭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운로드 형태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드롭 파일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드롭 파일 같은 경우는 어떤 파일 내에서 우리가 실행되고 난 뒤에 EX 파일이면 EX 파일 안에 뭔가 숨겨져 있다거나 그 EX 파일의 리소스 파일에 숨겨져 있다거나 이렇게 숨겨 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떨구는 거죠. 이렇게 떨구는 형태를 이제 드롭 형태라고 얘기하고 드롭 파일 형태.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특정한 URL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아요. 이게 바로 이제 다운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뒤쪽에 그 다운로드 받은 것을 케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행을 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없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없어졌는데 이렇게 찾아보면은 정말 예전에 우리가 이스토소프트 쪽에서 분석한 사례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나와요. 그래서 요것을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기존에 했던 뭐 랜섬웨어 배포다 라고 있고 그 다음에 비너스 락커 라고 이렇게 있죠. 비너스 락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했다 나오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패스트빈, 예, 패스트빈이라고 하는 사이트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뭔가 이제 인보크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문자열 있잖아요. 펑션 하고 있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텍스트 파일 형태로 붙였는데 요것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예, 다운로드를 받고 요것을 이제 가져와서 실행을 하는 것이 바로 요 부분이 이제 악성 코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게 원본 파일이 있다면은 또 요것을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여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죠? 요거 이 함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가져와서. 그래서 요거가 이제 악성 코드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저희는 이제 소스 코드를 해가지고 요거를 실행시키면 되는데 지금 죽었죠. 네, 아까 말했듯이 패스트빈의 그러한 C2 서버로 사용할 것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데는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라고 하는 사이트들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 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티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신 쪽 업체에서 몇 개나 이제 탐지를 하냐? 몇 개나 탐지를 하냐? 그러면서 한 56개 중에서 21개. 생각보다 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배치 파일에서 아까 말했듯이 파워쉘이라는 것이 일부 베이스64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텍스트 파일 형태로 이런 패턴 매칭 할 때는 잘 안 잡힌다. 잘 안 잡힌다. 그래서 저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의적인 어떤 스트링 정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패스트빈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개가 아니죠.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들어가는 그런 문자열 같은 경우에도 악의적인 어떠한 악성 코드가 배포될 때 다 다르다. 그리고 패스트빈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제거를 하기 때문에 초기 제거가 되면 이제 악의적인 악성 코드 랜섬웨어가 뿌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악성 코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들 랜섬웨어를 빠르게 좀 많이 예, 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URL을 여러 가지 도메인 정보들을 수백 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리스트 파일로 이렇게 쫙 나열해 가지고요. 아니면은 이제 서버 쪽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계속 생성을 해 나는 것이죠. 그런 형태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런 CMD나 파워쉘 여는 것도 형태밖에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파워쉘을 이용해서 단지 랜섬웨어를 가져와서 실행하는 역할들밖에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특이한 사항들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쭉 찾아보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시면은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프로세스들이 동작하거나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고정부죠. 예, 똑같죠. 그래서 베이스64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예, 인코딩이 되고 어차피 이제 디코딩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디코딩을 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쪽에 예,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치 파일로 만드는 배치 파일을 통해 가지고
배포하는 이게 배치 파일에서 파워쉘이죠. 어떻게 보면 파워쉘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러와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실행하는 형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 요 같은 경우는 JS 파일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브라우저나 그런 것들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브라우저로 동작을 해서 다운로드 받는 형태 도 있고요. 그 다음에 EX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실행이 되면서 이제 그 안에 PS 파일들이 보통 이렇게 내려와요. 아까처럼 드롭파처럼, 예, 드롭파일처럼 내려옵니다. 근데 이것을 동작시키는 방법은 똑같아요. 파워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동작을 시킨다 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요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요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한번 분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